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되는 부동산 머니TV입니다. 오늘은 중구 남산동에 있는 3층 상가주택 소개해드리려고 나와있습니다. 오늘 건물은 1층에 상가 4가구가 구성이 되어있는 상가주택입니다. 오늘 건물은 입지가 상당히 좋은 곳에 위치하고 있는 물건으로 직접 거주하시면서 상가 사용하실 분들에게 강력 추천드립니다. 우선 지도로 설명드리자면 오늘 건물에서 명등역까지는 420m, 남산역까지는 470m 거리로 두 역 모두 도보 5분이면 충분하고요. 명등역은 지하철 1호선과 지상철 3호선이 교차하는 역이라 오늘 건물은 리플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는 건물입니다. 그리고 오늘 건물은 8m, 6m, 6m 3면이 도로를 접하고 있는 건물입니다. 오늘 건물 비록 연식은 오래되었지만 리모델링을 조금 하신다면 추후 효자노릇을 톡톡히 할 물건으로 보여지고요. 오늘 건물에서 북쪽으로 1km 거리에는 대구의 중심 바늘땅이 위치하고 있는 곳입니다. 오늘 건물 가구 구성은 지하에 상가가 한 가구 구성되어 있고요. 1층에는 상가 4가구로 구성되어 있으며 2층에는 주인세대 단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3층에는 3룸 한 가구로 전체 7가구로 구성되어 있는 건물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건물 주변으로는 학교만 대학교 4곳, 초중고등학교가 9곳으로 학교만 13곳으로 포진되어 교육 환경에도 좋은 곳입니다. 오늘 건물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자, 오늘 건물 있는 곳으로 지금 현재 나와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제가 서 있는 곳은 유명한 거리죠. 남산동 자동차 부속골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에서 약 1km 정도 쭉 직진을 하게 되면은 대구 현대백화점 대구점이 바로 앞에 있습니다. 바늘땅까지 1km 거리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바로 반대편으로 보시면은 지상철 3호선 레일이 지금 현재 화면상에 보이실 거예요. 여기에서 직진해서 좌측으로 가면은 명등역, 그리고 우측으로 가면 남산역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건물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트리플 역세권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서 있는 곳에서 바로 앞에 보시면은 상가 건물이 하나 보이실 거고요. 상가 건물 바로 뒤편에 빨간색 벽돌로 되어 있는 건물이 보이실 겁니다. 오늘 건물은 도로에서 두 번째 위치한 건물로 입지가 상당히 좋은 곳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굉장히 좋은 건물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건물이 있는 곳으로 빠르게 이동해서 건물 외부 모습 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걸어가고 있는 곳은 보시는 것처럼 남 8m 도로를 접하고 있고요. 통과 도로를 접하고 있고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3면이 도로를 접하고 있는 그런 건물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앞에 도착을 했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남쪽으로 8m, 그리고 동쪽으로 6m, 그리고 또 뒤쪽으로 또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뒤쪽으로 또 가보면 서쪽 편에도 도로 6m를 또 접하고 있는 건물입니다. 자, 왼쪽으로 보시면은 6m 도로를 또 접하고 있죠. 오늘 건물은 3면이 도로를 접하고 있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파벽돌로 3면 전체 파벽돌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건물입니다. 옛날에 지었는 집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집이 튼튼하게 잘 지어져 있는 그런 건물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1층에 보시는 것처럼 좌측편으로 지금 현재 상가에는 샷더문이 지금 내려와 있는데요. 지금 현재 공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우측으로 보시면은 타일집이 지금 현재 입점이 되어 있는데 타일집하고 그리고 동쪽 편의 상가는 현재 두 가구는 임대가 되어져 있는 그런 건물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건물 전면에서 봤을 때 건물 전면 길이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카메라 앵글에 다 잡히지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서 있는 곳에서 서쪽으로 보시면은 바로 오늘 건물 코너 대각선 코너에 보시면은 이렇게 펜스가 쳐져 있어요. 여기에는 남산 행복 234지구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하는 곳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건물은 안타깝게도 남쪽 도로를 접하고 있기 때문에 신축하기에는 조금 오늘 땅이 신축은 안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가도면을 이제 직접 그려봤는데요. 가도면을 그려보니까 남북사수 길이가 14.5m 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14.5m라도 이제 건축이 이루어질 수는 있는데 여기가 3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3종 일반 주거지역이라서 건폐율이 이제 50% 밖에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다가구 건물 신축은 안 되지만 나중에 향후에 3종 주거지역은 또 강점이 용적률이 높죠. 용적률이 높기 때문에 높이 올라갈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바로 반대편처럼 아파트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는 건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건물 2층에 전체 방이 5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주인분이 직접 거주하고 계시는데 방이 5개고요. 구단위로 따지면 약 50평 정도 되는 주인세대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오늘 건물 주인세대 거주하시면서 1층 상가까지 같이 사용할 분들에게 적극 추천드리고요. 자, 그리고 오늘 건물 영상으로 보시면 2층 상가처럼 보이는데 보시는 것처럼 3층에도
영상으로 지금 현재 잘 비춰져 있을 거예요. 기와장이 올려져 있고요. 3층에도 3룸 한 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지하까지 합치면 4개 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어느 건물 왼쪽으로도 서쪽 도로 쪽으로 가보면 서쪽 도로 제일 끝쪽에 보시면은 또 주차장이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이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세대 직접 거주하실 분들 이 공간을 주차장으로 단독으로 사용 가능하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건물은 무엇보다 입지가 상당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명등역에서 바늘당역까지는 한 코스예요. 한 코스이기 때문에 시내 접근성이 굉장히 우수한 그런 건물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2층 내부 모습은 못 보여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직접 보러 나오시면은 주인분께 양해 구하고 안쪽에 내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이쯤에서 오늘 건물 매매 상세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은 지하 한 가구, 상가 네 가구, 3룸 한 가구, 주인세대 하나로 전체 7가구로 구성되어 있고요. 대지 면적 264.8제곱미터, 9단위로 80.1평, 건물 연면적 386.79제곱미터, 9단위로 117평, 사용성인 1985년 10월 15일 사용성이 났고요. 난방은 도시가스로 되어 있습니다. 매매금액 11억 5천, 융자 9천만원, 보증금 1500만원, 주인세대 거주시 인수가 10억 4500만원, 월수입 120만원에 은행이자 30만원, 은행이자를 공제한 순수입이 90만원 나오는 매물입니다. 자, 오늘 건물 지하와 1층 상가 두 가구를 제외한 나머지 수익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상가하고 지하까지 다 세를 놓게 되면은 월수입은 이자 공제하고도 순수입이 약 200만원 정도는 나올 것으로 보여지는 그런 상가주택입니다. 자, 오늘은 중구 남산동에 있는 3면이 도로를 접하고 있는 상가주택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일은 보다 더 좋은 매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